자, 막 퍼주는 시골집 봐. 아, 뚠냥씨, 아저님 분명히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먹는 거 저만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네, 혼자 왔습니다. 오, 여기 봐봐.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될까? 언니 오빠들? 사람도 있어. 여기 24시간. 여기 24시간이야. 오케이. 고등어, 갈치, 돼지 김치찌개, 한우 미역국, 뭘로 먹지? 스타 트위터님 어서오세요. 토게토님 어서오세요. 토게토가 아니라 토게피미. 트위터님이랑 토게피님이랑 닉네임 합쳐서 토게토라 부른다. 뭐 먹지? 빨리 뛰어가. 아, 27살입니다. 아니, 이거 아이디 몇 번이야? 아니, 여기 저거 어디 갔어? 이거 아이디 붙여야 돼? 네. 1분도 써야 돼. 아이디 뭐야, 나보다 어리구나. 뭐야, 19살이야? 19살이야? 아! 아, 개구라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이렇게 여기서 뭘 제일 많이 시키나요? 아, 잘 시키는데. 네. 요거트 달라고. 네, 꽃게 무침이요? 갈치 달라고. 갈치요? 제육은 맛있어. 제육은 어렵고 삼겹살 또 맛있어. 아니 여기도 제육도 맛있어요? 제육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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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아, 고등어? 제육은 진짜 맛있어. 고등어랑 삼겹살 달라. 아 그래요? 그럼 고등어 하나 주세요. 고등어. 고등어 먹어보자. 반찬 미쳤어. 반찬 미쳤어. 와. 고등어.
반찬방. 와. 수유 퀵서비스님 에드벌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 화장실 다녀오다 주덧덩 반만이 무광. 어, 미쳤어요. 와. 미쳤어. 어. 대박이죠. 반찬이 거의 와 고등어도 시켰어요. 어, 집밥이야. 아, 됐어. 어, 근데 아직 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기본 백반인 것 같아요. 기본 백반. 우리 집보다 더 좋다고? 가정식이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백반이, 기본 백반이 11,000원이고, 고등어를 따로 시키면 7,000원 추가. 어. 고등어를 하나 더 시켜봤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생고기도 팔고요. 어. 생삼겹 구이, 어, 제육볶음, 고등어, 갈치, 이런 식으로 파냐. 어. 가격 있어. 근데 대신에, 어, 반찬이 엄청 많이 나와. 수유 퀵서비스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찬 남으면 싸가도 되나요? 물어볼게. 야, 물어볼게. 오시면 물어볼게. 어, 쌈장이나 이런 거 셀프바도 있어. 셀프바 이용할 수도 있대요. 반찬 제형. 다만 그 고개 고등어 시켰으니까. 아니야. 이쁜 사람들 많아. 많아. 기대했잖아.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사람이 기대한단 말이야. 저거 하나 주세요. 어디야? 백반 두 개라고. 나 못 찾았어, 어저께. 어. 근데 없어졌다고 보니까. 아니, 그 뭐 때문에 안 된 건데. 아이디 말고 다른 결과물 좀 하나 남아. 종이 버터도 없으니까. 근데 삼겹살. 종이 왜 찾았어? 하긴 이게 미정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없어. 구라치네, 구라차. 한 서른 살 되겠구만. 진짜 맛있어. 아, 이거예요? 맛있어. 우와. 고등어. 아까 아프리카 한 지 10년 됐다고 하셨으니까 한 40살 되겠네. 어? 30살, 40살 되겠구만? 아, 진짜? 아, 왜냐면은 아프리카는 보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했거든. 괜찮아. 31살이면 나이프라. 고등어?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사진 한 번만 찍을게. 아니, 이거 봐. 됐다. 사장님 여기 국물도 있나요? 국물. 지금 드시면 돼요. 아, 셀프예요? 아, 셀프래. 셀프. 아니, 여기
카레 주세요. 카레 낼까요? 네. 그럼 마이크. 아, 별자리 놔둘까? 아, 사람이 지나가서. 지나가, 사람들이 지나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됐나요? 됐어? 어스드크 지우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이래 큰 손톱 양님 별풍선 한 개. 왜 악마가 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걸까 그형. 근데 집에 40개 150개 없죠? 150개 없지? 먹을게요. 먹어도 되지? 미래 큰 손던 양님 별풍선 한 개. 금. 샤랄라, 이 매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밝은 모습 보니까 좋네. 미래 큰 손뚱 양님 별풍선 한 개. 이쁘니까 참아야 되나 귀여우니 참아야 되나 생 마늘 없나요? 아지야, 우리 오빠들. 저쪽에 뒤에서 29,000원. 두 분이지? 응. 아지야. 수유픽 서비스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이쁘고 귀여운 140개 없나요? 감사합니다. 복녀든 김아지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먹어.
미래 큰손 뚱냥님 별풍선 한 개. 백수 무시합니까? 백수가 미래입니다. 낭만 캠핑 상하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서비스님 애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고추 들고 시위하자는 영수택이네. 먹을 수 있네요. 미래 큰손돈 양님 별풍선 한 개. 누나 소통 안 하고 먹기만 하다가 주옥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맛있어. 아니야. 반찬. 반찬 설명. 네, 고추. 호박. 무말랭이. 요거. 아니, 고등 하나 요거. 도토리무. 도토리무. 다음에, 요거. 이거 뭐더라? 요거. 요거.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그다음 계란. 계란. 요거. 요거. 스팸. 요거. 김. 고등어구이. 미역. 쌈. 미래 큰 손돈 양님 별풍선 한 개. 모르는 건 다 요거입니다. 아, 들었지? 제육볶음 따로 시켜야 돼. 저기를 다 적어. 7,000원인데. 아, 가격은 5%로 보는데. 목포기? 아니, 이런 게 좋아.
미래 큰 손돈 양님 별풍선 한 개. 누나 5월 달에 보자. 이웃 지금은 초면이라 참을게.
낭만 캠핑 상하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미라클 손뚱 양님 별풍선 한 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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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죠? 열받죠. 아무것도 못하지요. 스유픽 서비스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못 먹게 하면 폭발합니다. 도와주이소. 큰 손뚱 양님 별풍선 한 개. 미라큰 손뚱 양님 별풍선 네 개 감사합니다. 14?
수근하면서 내일 뭐 네, 브로콜리 먹으면 150개였대요. 아침 점심. 낭만 캠핑 상하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묵자. 거꾸로 컸다. 나 진짜. 150개 주잖아. 아니야. 아줄이야.
그럼 지금 상황을 안 나가면 됐어? 2번, 2번. 2번 하나 안 나갔어요. 아니지. 그래서 제가 배달을 내가 머리 쓸게요. 마지막에 먹어볼게요. 마지막에 먹을게요. 물류가 안 됐어요. 왜야? 낭만 캠핑 상하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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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만나
안 먹으면 안 되죠. 어디 향수를 이거 향수 하나 더 주세요. 막상 먹으면 이 집 다시 하라고 할 거면서. 아 선생님. 어디야, 도토? 밥 조금만 먹어. 한 점. 아, 자고도 먹는데, 자고도. 서울에서. 공부만 해요? 어, 한 점이 안 되네. 점심 먹으러 무슨 대표님 설레는 거야? 밥 좀 더 먹게. 생선을 먹어야 돼. 생선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어때요? 한데 이제 야 대전에서 천원짜리 국물 40국물 내가 너무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너 대전 가서 좀 저 지금 시간이 나고 인천 가깝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올라왔습니다. 네,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네. 동료 등기 마진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여기 얼마냐고. 여기가 기본 이제 계산만 나오면은 11,000원. 근데 고등어 시키면은 7,000원. 고등어가 7,000원. 18,000원에 음료수까지 하면은 2만원이에요. 백반만 하면은 백반이, 기본 백반이 많이 나와. 죄송한데 나갈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자리 비켜야 돼. 카레도 달라면 주고, 카레도 달라면 주고. 여기 5번에 고등어 하나 있어요. 5번에 네. 여기도 가신 건가? 이게 여러분.
저기 안쪽에 계산할게요. 네. 빨리 가.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안 나온 거예요. 고등어 하나 드셨나요? 네, 네, 고등어 먹었어요. 왜 백반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